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또 이렇게 믹지를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는 라임 프렌즈와 함께 있습니다. 와~ 잠깐 자랑 타임을 갖겠습니다. 금색이다. 예쁘죠? 크리에이티브 아카데미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만의 평생 친구를 만드는 재미있고 신나는 수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12일 라임 프렌즈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케이, 입학했으니까 감사. 다 친구겠네 이제. 그래 예지야. 그래 예지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있지가 평생 친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시키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고 믿지와 함께 또 같이 배우게 될 건데 오늘 평생 친구가 어떤 건지 멤버들이 조금 우리 대화를 나눠볼까요? 언니랑 나랑 같은 거일 것 같아. 왜 뭔데?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대답해볼래? 어. 하나 둘 셋 반려. 그럼 채영아 너랑 나랑. 하나 둘 셋 반려. 나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왔어. 오. 오. 기대해볼게요. 기대할게요. 채영이 막 끄적이던데. 채영이 막 부엌에서 진짜? 오, 아니 다들 의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다들 막 이번에 엄청난 캐릭터를 만들겠어.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을 했던 게 약간 계속 이렇게 하트가 계속 나오는 그런 친구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랑이 넘치는 친구. 왜 얼굴이 빨개져?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 좋아요. 약간 방금 약간 그 좀 그림이 안 그려져요. 필요해. 저는 나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였으면 좋겠거든? 뭔지 알지? 그래서 청력을 가진 거야. 오. 어떤 청력? 순간이동. 그러니까 어, 걔가 초능력을 쓸 수 있으니까 나는 걔 평생 친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자서 얼굴을 바라볼게. 난 컬렉션을 만들어야겠어. 아, 능력별로? 아, 저는 거의 무슨 어, 나는 평생 친구 다섯 명을 만들어서 얘는 염력, 얘는 순간이동, 얘는 막 무한 음식, 막 무한 생각 이렇게 해서 나 대신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어떤 위치가 노예 12년을 구하는 건데? 아니야, 평생 친구. 아, 친구! 리아 언니, 미찌의 댓글 중에 기상요정이라는 기상요정? 어,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진짜 좋다. 평생 친구로 기상요정. 괜찮아. 언니 옆에 꼭 있어야 할 것 같아. 오케이, 언니가 맞아. 정말 일어날 때까지 깨워줬어. 좋은 아이디어가 또 생각났어. 누나, 토끼를 해서 토끼가 귀가 있잖아. 그래서 잘 들어주는 거야. 계속 쫑긋거려. 귀엽다. 오, 좋다. 그치? 너무 좋다. 귀엽지? 귀엽다. 그러면, 나중에 그럼 본격적으로 미찌분들과 라인프렌즈 크리에이티브 아카데미 신청서를 재령이가 작성을 도와줄 거고요. 네, 그러면 쓸 수 있는 거 먼저 써볼게. 네. 그룹명은 있지, 맞죠? 있지. 네, 네, 있지. IT 좋아요. 자, 저희의 특기. 저희 특기 charm이요. charm. 근데 한글로 charm. 차하고 realm. 됐습니다. 저희의 특기는 매력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그래. 제가 서기를 맡은 이상 제가 영석이? 네, 제가 잘 판단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유머 드립력 믿지 의견 보내주세요. 일단 1위는 채령 언니. 그럴 리가 없어. 채령이 있어주세요. 어, 유머 드립력. 야, 제 그럴 리가 없다면 이 꼴이 왜 올라가? 그럴 리가 없어. 야, 자, 그림 실력 자신해서 5위 가겠습니다. 어, 유나 그림 실력 1등. 언니 프로페셔널이잖아, 그림. 저는 약간 그게 잘 그려. 이런 그 일러스트 이런 쪽을 잘 잘하잖아. 아니야, 루시도 잘 넣고 그림 그러니까 피카소 선배님 아니요, 그런 네. 느낌이어가지고. 네, 저는 약간 어, 약간 피카소 피카소 선배님 같은 것 같은데. 자, 팬들이 지어준 별명. 이거는 예지 언니 예똥이요. 아, 예똥은 유진이가 지어줬네. 약간 우리 능냥이? 그래. 능냥이. 리아 언니는요? 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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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리아랑 러블리아요. 러블리아, 러블리아. 자, 유진이는요? 유진이는요? 류세. 류세는 어, 내가 만들었어. 아, 그래? 류세. 그렇게까지 팬들이랑 선 그을 거야? 뭐 저작권인데? 저작권. 그렇게 할 거야? 류승이로 가자. 죄송합니다. 네, 류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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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승이로 가자. 류승이. 좋았어. 류승. 뭐야? 새로운 캐릭터다. 준호. 아니, 그때 그랬을 거 아니야? 지느러미랑. 무슨 생각? 자, 채령이는요? 령채. 령, 좋아, 난 령채 좋아하니까. 그래, 령채. 령채. 윤아는?
나는 신나유. 댕댕이. 아 신나유. 신나유 아마 미씨가 만들어줬을걸? 맞아 맞아. 됐다. 자 도전하고 싶은 전공 내가 아까 하나씩 추천해줬는데 혹시 도전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얘기해줘. 자 리아 언니는요? 생각해볼게요. 어? 어때? 그럼 나부터 할까? 응. 그래. 나는 심리학. 리아 언니 명상. 명상. 나 생각났어. 목공. 어 좋다. 어, 좋다. 너무 좋아. 어, 좋다. 입학 소감 예지 언니 말해주세요. 평생 친구 저희가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언니, 이렇게 수고했어. 입학 신청서가 채령이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찌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소통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라인과 함께하는 이치와 라인의 평생 친구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가 평생 친구를 또 만들까잖아요. 그럼요. 이번 1교시는 그걸 글로 표현을 해보는 시간이래요. 글도 되고 그림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림을 곁들여도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어려워할까 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거든. 단어 카드랑 이모지 카드. 우리 가서 좀 골라볼까? 뭐가 많다. 올망졸망. 올망졸망 뭔가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단짠단짠. 대반전 매력을 가지. 약간 올망졸망? 단짠단짠. 나 윤아 이거. 윤아야. 화려한 조명을 좋아. 막 발바닥, 발가락 이런 거 난 좋아. 아, 발음이? 발음이. 발바닥,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뭘 골라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발바닥. 고양이 발바닥. 어? 어? 난 고양이 발. 난 고양이 발바닥. 젤리. 역시 우리는 둘, 셋. 달려. 나 뭔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꾸미니까 오랜만에 좋아. 원래 예술은 거침없는 거야. 나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너 항상 괜찮았어. 이런. 눈웃음이 매력적인. 이건 제가 눈웃음이 매력적이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무지저 당당아? 미찌가 좋아할 것 같아서. 다들 매우 집중했어. 재밌다. 진짜 재밌어. 혹시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어? 고양이 귀가 두 개가 있고 눈이 두 개가 있고 코가 하나가 있고 입이 하나가 있어. 아 속도 내세요. 1분 남았습니다. 다들 잘 돼가? 그럼. 오, 예지 언니. 어 지금 예지 언니 미친 거야? 자신 당당한데. 자신 당당. 자신 당당. 자신 당당. 자신 당당. 네 여러분 저는 완성이 됐습니다. 나도 완성. 네, 저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군고구마를 골랐고요. 좀 군고구마, 사실 처음에 이걸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군고구마가 굉장히 따뜻하고 달달하고 포근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하나로도 설명이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표현한 거는 짜자잔! 이렇게 다른데. 글로 조금 저도 막 그림이 많진 않지만 스티커랑 글이랑 좀 스티커를 활용해서 했는데. 그림을 좀 그렸고요. 이렇게 해서 저의 평생 친구가 완성이 됐습니다. 와. 자 다음 전 제 평생 친구는 약간 마냥 행복한 친구를 약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해피 바이브스 온리여서 저는 온리가 그냥 해피가 포인트라기보다는 온리인 게 약간 포인트거든요. 마냥 밝은 친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죠. 뭔가 정말로 언니가 생각한 그런 바이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았었는데 딱 보니까 무의식 정말, 중에 내 옆에 항상 있어줬던 항상 같이 있었던 그런 느낌의 친구를 만들고 싶었고요. 우정은 빨강색이 아니라 조금 더 보라파랑색의 하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보라파랑색 하트를 좀 더 넣어보았습니다. 이거 은근 부담스럽구나.
뭔가 되게 재밌게 하는 원래 뒷순서로 가면 갈수록 부담스러운 거야. 저희가 평생 동안 함께하는 게 고민이잖아요. 고민과 생각.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는, 만약 쇼핑을 할 때 이거 살까 말까 해도 낭비야 이렇게 딱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생각을 해봤어요. 현명한, 단호한. 일단 저보다 훨씬 많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100년 갖고는 좀 안 돼서 900살로 정했어요. 아, 잘났다. 예쁘다. 그래서 900살 구미호고요. 네. 항상 정답을 알려주는 똑똑한 나의 평생 친구. 사실 저는 약간 내가 내 기분이 어떻던 내 감정이 어떻던 그냥 이 친구를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 절로. 그래, 다 잊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지, 이 평생 친구가. 그래서 구름. 얘는 정말 믿지를 위한 평생 친구예요. 믿지가 이 캐릭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날 수 있게, 제가 생각날 수 있게, 제가 고양이였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을 다 토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끼 모자를 쓴 고양이. 잘했는데요. 다들 되게 진지하게 귀엽게 이쁘게 잘했다. 나는 특히 채령이 거 궁금해. 구미호? 아, 정말? 어. 왜냐면 뭔가 제일 신선해. 신선해. 나도 언니. 이제 우리가 약간 브레인스토밍을 한 기분이잖아. 맞아, 맞아.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를 시작이지. 만드는 거니까 진짜 기대된다. 시동 걸렸어 이제. 될지. 파이팅! 그러면은 이번 교시는 성공. 뭔가 되게 재밌고 의미도 있는 게 나올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시에 봬요. 이제 2교시야. 우리가 1교시 때 했던 거를 바탕으로 더 디테일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싶은 걸 다 그리면 돼. 나는 소품 위주로 많이 그려볼래. 소품이나 캐릭터. 나는 입술도 그릴 거야. 좋은데? 말을 해주는 거지. 정답. 정답이 집착해. 세상에 정답이란 없어. 나 고민인 게 고민이 있어? 내가 곰돌이가 메인이 돼야 할까? 고양이가 메인이 돼야 할까? 언니 자체는 누군데? 곰이 되고 싶은 고양이니까 고양이가 안에 있어야겠지? 고양이가 곰 옷을 입어야겠지. 그런 거겠지? 귀여워. 고마워. 오른쪽은 제 그릇인데 왼쪽이 안 그릇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알았어. 포기란 없다. 언니는 누구다? 나는 예지다. 이게 아닌. 이대로 끝낼 수 있지. 뭐든지 서사가 있어야 돼, 요즘은. 괜찮죠? 곰돌이 탈슨 고양이. 고양이 같죠? 고양이 같아, 여러분? 오! 곰돌 탈슨 고양이 같아? 사람 같아, 사람. 오, 애들 반응이 괜찮은데? 사람 같아, 사람.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나? 고양이 귀가 두 개가 있고, 눈이 두 개가 있고, 코가 하나가 있고, 입이 하나가 있어. 아,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 아직 2% 부족해. 나 좀 많이 부족해. 나 그래? 우선 2%를 했어. 난 98% 부족해. 그러면 선생님을 빨리 뵙고 싶어.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아보자. 좋아. 선생님 박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약간 토끼처럼 생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토끼를 그리고 네. 고양이 탈을 할까요? 근데 너가 그게 나을 것 같지? 그게 맞지? 너는 토끼를 닮았다가 고양이가 하고 싶지 않아? 맞아. 그러면 토끼를 그리고 고양이 탈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난 토끼 탈이 예뻤어 사실. 아, 그럴 수 있어. 어머, 이거 진짜 나왔지? 뛰어다니는 남친 것 같아. 찾아요. 어떡해. 이거 딱 제가 원하는 느낌이에요. 사람과 평화.
와, 짱이다. 와, 역시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짱이다. 토끼 같아요? 토끼 네. 좀 같지 않아요? 네. 아, 너무 귀여워요. 아, 귀엽다. 누나 삐뚤어졌어. 항상 정답을 알려주는 똑똑한 나의 평생 친구. 그냥 삐뚤게 그리면 되지.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다들 어때? 네. 잘 돼가? 너무 심취해. 너무 집중해가지고 아, 오디오가 잘했다. 매우 조용했죠? 네. 나는 우리 쌤 짱이야. 우리 쌤도 우리 짱이셔. 쌤 짱이셔. 완전 근데 이게 혼자 그린 것보다 확실히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귀엽고 귀여워져요? 약간 귀여워지고 더 아이디어가 좋게 나온 것 같아. 진짜 뚝딱이 뚝딱 그랬는데 어느 순간 캐릭터가 옆에 너무 만족스러워 나는 나도 너무 만족스러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봤는데 우선 저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선생님께서 제 의견을 바탕으로 그려주신 게 이 그림인데요. 얘가 메인 캐릭터고 얘는 옆에서 도와주는 부 캐릭터입니다. 저 친구가 초능력자야, 그럼? 네. 오~ 얘가 구름이잖아요. 고양이 탈을 쓴 토끼가 이 구름 위에 타면 가고 싶은 곳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우리 이름은 하나 짓고 가자 그래 토냥 캐빗 캐빗? 어, 캣 래빗 캐빗 괜찮은데? 캐빗 학습! 캐빗! 오 리지 그러면 얘는 캐빗이고 얘는 뭐라 해? 뭉게 뭉게 할까 뭉게? 캐빗과 뭉게 좋아해요 또 얘는 얘한테 뭐 가져다줘 하면은 아. 얘가 가서 자서 꿀을 빨아먹겠다 상하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반짝반짝해요. 캐빗을 보고 뭉게를 보니까 뭉게가 되게 안 반짝거려. 그래서 뭔가 되게 뭉게 눈도 좀 희망찼으면 좋겠어. 아니야, 아니에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애가 있으면 옆에 그걸 받쳐줄 사람이 한 명 필요해요. 근데 뭔가 약간 받쳐주는 느낌이. 아니, 받쳐주는 게 아니고. 서브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과연 친구 관계가 맞을까요? 근데 그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둘이 하나의 존재였던 거지. 뭔 소리야? 사실은 한 명? 그러니까 한 존재의 상반된 부분을 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뭉게와 캐빗이었습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야. 저는 제 캐릭터는 우선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해피하고 밝은 그런 에너지를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저를 연상시키는 나무늘보를 그리고 싶었다만 나무늘보 동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포기를 하고 이제 유진이의 도움으로 도넛 친구를 그렸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해드렸더니 이렇게 탄생시켜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성격은 되게 여유를 추구하고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아이고요. 단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잠이 많은 친구예요. 이름은 혹시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보면은 랩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약간. 랴 좋아. 랴 좀 늘리는군요. 그래서 얘는 맞다. 그리고 얘는 말을 못해요. 랴로만 말해요. 그 대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감정 표현이 있겠죠? 도넛은 이름 없죠? 뭐? 줄린 괜찮던데. 줄린? 약간 달링 약간. 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줄리아에서 좋아요. 빼왔어요. 좋습니다.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 고민해온 900살 구미호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똑똑하고 단호하지만 약간 무심하게 뒤에서 약간 챙겨주는 스타일? 어른스럽고요.
처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시작했는데 여우를 먼저 그렸는데 선생님께서 이 뒤에 배경색이 너무 예쁜데 꼬리에다가 한번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그리면 어떻겠냐 얘기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색깔로 한번 칠해봤어요. 선생님께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를 한 가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제 생각엔 도도한 이 친구와 어울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900살을 살았지만 굉장히 트렌디해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래서 제가 그린 거는 자기 꼬리에 앉아있는 구미호예요. 진짜 커피도 올려놨고요. 이름이 뭔가요? 이름은 아직 짓지 못했는데 청이 미자 미자야 내실 미자 선수 내실 내실 저는 청이로 하겠습니다. 청이 예쁘다. 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90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체류했습니다. 네. 곰 탈을 쓴 고양이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 사람 같아 사람. 무섭네요. 많이 피곤한가 봐요. 눈을 이제 조금 더 매력적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만들어주셨고요. 송곳니가 너무 귀여워요. 네, 송곳니가 또 포인트로 선생님이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볼을 뭔가 이렇게 원래 수염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고양이 같다고 하셨는데 여기다 그리고 볼 터치로 하트를 사랑스럽게 뭔가 무섭지 않게 그렸고요. 언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냐옹 냐옹. 곰은 어떻게 울지? 더조. 더조? 더조 귀여워. 더조. 난 또져. 또져. 나 좀 귀여웠다 방금. 더조. 아 고민되는데 캣 햇 귀여운데? 그러면 아이햇으로 할까 그러면? 어 아이햇 아이햇 햇 햇 좋습니다. 이게 사랑스러운 친구랍니다. 많이 예뻐해 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류진. 네 제가 준비를 해봤던 캐릭터는 바로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후드를 입은 원숭이예요. 제가 원래도 눈을 다 뜨지 않고 다니잖아요. 좀 한 이 정도 상태로 다니는데 그래서 뭔가 저를 닮은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이런 눈을 그려봤었어요. 되게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성격도 되게 무심한 듯 챙겨주는데 되게 무심해. 신데렐라네요. 아 그렇죠. 그렇고 후드를 이렇게 귀에다가 거는 게 전 약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귀를 이따만큼 해보자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건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가 크니까. 귀가 얼굴만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요. 툭! 괜찮은데? 괜찮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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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클래! 툭클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찌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캐릭터를 만드는 숙제를 저희가 해나갈 거였고 네. 너무 즐거운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맞아요. 저희 너무 정말 재밌었어요. 만든 것들도 너무 보람차고 또 몰입했어. 오늘 하루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짠! 기대된다. 다음 수업을 또 기대해보면서 마무리합시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 기대를 엄청 하고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다행히 오늘 수업을 하면서 그걸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오늘 하루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제를 듣고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도 모르게 몰입해서 잘했던 것 같아요.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하루빨리 이제 우리 사이에 평생 친구가 나와가지고 미찌와 또 있지 항상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친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저희 열심히 캐릭터 분석도 하고 또 집에서 고민도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쁜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찌들! 저희가 정말로 라인 프렌즈와 함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수업 열심히 해서 정말 귀엽고 매력적인 캐릭터 만들어서 미치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 저번에 저희 캐릭터를 직접 스케치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끼리 이렇게 모여봤는데 다들 생각은 정했어요. 근데 나는 뭔가 나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고 싶거든. 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뭐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동일하게 넣고 싶은데 좀 추천해줘. 아, 추천해달라고? 난 뭘 얘기를 했을 때 그거였어. 흐물들이만 근데 그런 행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언니가 약간 한 번씩 약간 졸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분위기의 느낌일 때 언니가 약간 웃으면서 어? 어? 이렇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계속 아 내가 하는 거 맞아. 뭔가 나무늘보 캐릭터가 그러고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계속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나 고구마를 좀 입혀서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면은 고구마면은 고구마 뭐랑 같이 먹어? 김치. 김치. 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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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치즈. 우유, 치즈. 우유에 수영하고 있는 거야. 아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거 있었어. 이렇게 우유에 둥둥. 나는 아니면은 나도 김치, 나랑 김치 괜찮을까? 고구마랑 김치 그리고 솔직히. 김치는 그렸을 때 예쁠 것 같진 않아. 왜? 대프 그렸을 때 예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대프라고 할 때 그리고 대프. 근데 채량미 청이는 약간 시크한 성격이잖아. 맞아. 해빗은 약간 활발한 성격 같아. 어 그래서 나는 사실 막 뛰어다니는 느낌? 막 뭔지 알지? 캐릭터 옆에 점 이렇게 여러 개 선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뛰어다니는 동동거리는 느낌. 투니를 약간 다섯 명 중에 없는 느낌으로 승진 급하네. 나 좋은 생각 났어. 투기잖아. 어. 투기는 계속 틱틱거리는 애인 거야. 투기. 틱틱거려? 툭틱. 아니 혼잣말을 계속 곤지렁곤지렁 하는 건 어때? 어, 그러니까 혼, 아. 약간 불만이 많은 뭘 거지. 뭘 먹지? 저 이거 약간 앞담 타입 아니지? 아니. 앞담 어, 그래, 저기. 그리고, 우리, 어쨌든, 이게, 우리 한 명 한 명씩 캐릭터잖아. 얘네들끼리도 어쨌든 막 그런 관계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천천한 말투로. 조금 막 투기가 하나 있으면은. 혼란시키는 거지. 야가 와서 도넛 하나 주는 거. 어, 그런 거. 손을 입에다 딱 넣어주는 거. 조용히. 야, 나쁘. 야이, 도나. 나 누가 친해? 친한 거지. 나는 야보다 야의 도넛과 더 친해. 아니 야의 도넛을 탐냄. 다들 내가 왜 구미호 했는지 알아? 왜? 나 구미호를 좋아해. 그래서 거울 보면서 나는 이게 화나면 이가 안절하나 이런 그런 생각도 해봤어. 약간다. 난 사실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울면은 무심하게 꼬리를 건네주면서 닦으라고 하는 거야. 너가 울고 있으면 옆에서 꼬리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줄 알았는데 화나면 이빨 치다 알고 보니까 재벌이세요. 그래서 백수인 거야. 큰 직업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막 다섯 명이서 뭐 먹으러 가는 거 근데 그거는 멋있다. 그치? 지폐 말고 동전은 그거 괜찮은데? 어, 지폐 막 100원짜리 10개로 결제하고 괜찮은데? 그런 느낌. 나는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느낌이야. 둘째로 옛날에 2G폰 썼을 때 우리 핸드폰 고리 같은 거 많이 했잖아. 근데 나는 엄청 튀는 걸 좋아해서 엄청 풍성한 약간 이런 걸 했었단 말이야. 요즘은 또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청이 꼬리를 만들더라고. 좋아. 아 괜찮다. 옛날에 그런 거 많았는데. 맞아. 유행은 다시 되돌아오잖아. 맞아, 맞아, 맞아. 다시 유행을 또 시키는 거지. 꿀덕풍 나오잖아. 맞아. 나는 캐릭과 문계가 같은 감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하트비가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몸이네. 캐릿의 1부 아니야? 어, 1부야? 뭔가 친구라기보다는 1부.
내가 많이 하는 대처가 뭐가 있지? 너? 네,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따란! 뭔지 알아? 거울 앞에서 약간 자아도취 약간 이런 느낌이지. 되게 너랑 거울도 잘... 아이템으로 하나 만들고 싶다. 약간 되게 사랑스러운 금색. 나도 끝! 나 이제 다 그렸어. 저도 어느 정도 끝났어. 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봤어? 그럼. 매우. 내가 1차 처음 만났을 때 그렸던 캡이 돼서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조금 더 확실해졌어, 내 캐릭터가. 나는 약간 저번에는 기본 캐릭터를 정하고 오늘 다들 약간 성격을 만들어준 느낌? 나는 표정이랑 표정 진짜 성격 많이 했어? 나는 성격이랑 이런 거 좀 많이 했어도 우유 친구 추가하고 봉투 내가 들어갈 아지트 추가하고 고구마 봉투 그리고 화나거나 그러면 이제 빨개 군고구마처럼 빨개지거나 따뜻해지거나 좋아. 좀 울 때는 좀 이제 차가워지고 약간 그런 걸 좀 표현하는 냉동 고구마. 냉동 고구마 같은 거. 냉동 고구마 있어? 나는 그냥 이제 조금 뭔가 이모티콘이 된다면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몇 가지를 그려봤지. 약간 어쩌라고 하는 거야. 가소롭고 아니면 약간 시무룩해서 약간 후드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 완전 풀이하는 아니면 이렇게 뭐 머니 걸어가지고 내가 쏜다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상상을 해보고 난 내가 생활하면서도 청이가 생각이 났었어. 그동안 얘가 이랬으면 되게 귀엽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오늘 그걸 그려봤는데 일단은 놀란 거야. 놀라고 당황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꼬리가 물음표를 하는 거지. 이제 내가 울어. 그럼 이제 닦으라고 꼬리를 건네주는 거야. 또 그만 울어 하면서 지가 울고 있어. 좋아 좋아. 지가 울고 있어. 하나도 안 부끄럽다고 하면서 자기가 빨개져 있는 거. 귀여워. 화나면 꼬리에서 쓰는 거지. 나는 여기까지 했어요. 잘했다. 귀엽다. 다행이다. 그래도 아이디 생각한 대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이다. 좋아. 네.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어떻게 나왔지? 너무 기대돼. 그러니까. 진짜 친구가 되어보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잘 디벨롭 해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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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발전시켜보자.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안녕. 아, 저희가 또 왔어요, 오늘. 너무 예쁘다. 우리 첫 라이브 방송 때 그 평생 친구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한 지 시간이 조금 됐거든요. 맞아요. 들어오면서 봤는데 약간 옛날 처음에 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기서 많이 디벨롭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늘은 또 뭘 할지 좋았어. 수업을 하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로 저희가 여태까지 디벨롭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미찌들 의견도 많이 받고 뭔가 어떻게 보면 미찌랑 조금은 친숙해졌을 우리 캐릭터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완성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부터 가면 되는 건가요? 오! 네. 좋습니다. 제 캐릭터를 일단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처음에 맨 처음에 그렸던 친구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양이지만 곰이 되고 싶은 정말 큰 꿈을 가진 친구를 일단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고구마에서 영감을 조금 받았습니다. 근데 곰에서 갑자기 고구마가 됐네요? 아, 네. 곰에서 갑자기 고구마가 된 이유는 캐릭터가 곰도 되고 싶은데 고양이어야 되고 고구마도 넣어야 돼서 너무 욕심냈다 처음에. 그래서 딱 담백하게 덜어냈네. 네, 그래서 딱 담백하게 여기엔 없지만 너무 잘 맞는 곰을 꿈이 그 곰이었던 그 꿈을 내려놓고 고구마를 택했습니다.
이제 중간으로 이제 딱 만들어 친 거예요. 기대되네요. 잘 잡고 때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웃겨. 돼지인가? 돼지 아니에요. 야. 근데 너무 귀여운데. 근데 저희가 사실 브이라이브 때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너무 귀엽죠? 약간 반딧불이 같기도 하고. 반딧불. 엉덩이는 콩 하면 불빛이 나오는 거야. 괜찮다. 뒤에서 불빛이 나. 캠핑용으로 해가지고 달아놓을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기대되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우리도 처음 봐. 최종 보. 와. 우와. 해시 등장해주세요. 어머. 어머. 너무 귀여운데? 언니가 너무 느낌 어떻게 얘가 잘했죠? 아 진짜 귀여워. 와 귀여워. 우와 다리가 생겼어. 우선 다리를 폈어. 접고 있던 거를. 아니 섰어. 섰어. 저희 해시는 고양이입니다. 고구마 형태를 한 고양이고요. 포인트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계절을 타요. 여름이 되면은 겉에가 이제 이 자두색이 되는 거죠. 자두색이요? 자두색. 자색 고구마다. 제가 이런 색깔을 많이 하죠. 뭐라고 해요, 리아? 야. 자주 고구마색으로 하겠습니다. 고구마색. 근데 여긴 크리에이티브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좋았어요. 좋습니다. 박수. 우리 해시였습니다. 네, 여러분. 리아. 리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모두 기억하시는 그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 안 돼, 최종 포스터! 어, 안 돼, 최종 포스터! 안 돼! 안 돼요! 자,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우리 시안이고요. 결국에 처음에는 사실 나무늘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무늘보를 하고 싶었는데 이 어떻게 그 동물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나무늘보가 탄생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발톱이 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러블리한 걸 좋아함. 표정, 감정, 웃음이 매우 많은 행복에 겨웠을 때 매우 좋아요. 까르르 하하하 행복에 겨워 뛰어다님. 이것보다는 저는 약간 그 두 번째가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중간 과정을 볼게요. 아 좋습니다. 어? 벌써 예뻐요. 아 귀여워. 그래 이거 우리 봤던 거잖아. 맞아요. 이거 우리 숙제 방송에서 보시면은 약간 팔다리가 좀 더 몸통이 좀 더 뭉글뭉글 문뚝한 느낌을 저는 강조하고 싶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을 드디어 봐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죠? 와 우리도 처음 봐. 우리 처음 봐. 왜? 오 귀여워. 여러분. 진짜 눈물. 자, 이렇게 저희 랴고요. 랴는 행복 항상 한 그런 캐릭터잖아요. 제 행복 전도사 느낌. 네, 맞아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느리죠? 느리지만 게으르지 않다는 점. 좋은데요. 네. 그게 그 한 문장이 너무 좋아. 그 게으르진 않다, 느긋하지만. Keep your heads up, 그 너만의 페이스대로 가라, 아, 너의 길을. 너무 그런 좋아, 느낌이죠? 너무 좋아. 네, 지금까지 라였습니다. 네, 저는 저의 평생 친구인 투기를 한번 또 소개를 해볼 건데요. 우선 초기 스케치는 요랬어요. 눈도 약간 요렇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치입니다. 이렇게 좀 여기에 비해서 좀 더 뽀짝해졌죠? 귀여워. 좀 더 짧아졌고 납작해졌고 되게 귀여워졌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브이앱에서 보여드렸던 우리 투기. 이거 심하면서야입니다. 맞아. 툭 귀여웠었어. 툭. 우와 예뻐. 툭. 나 이름을 다들 잘 지은 거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글씨를 썼을 때 너무 예뻐. 쌍콤이죠? 이제 저도 처음 보는. 우와 진짜 따라단. 아! 귀여워. 하트가 살아났어. 아 약간 저는 빈둥거리는 느낌을 너무 넣고 싶었는데 사탕 물고 있으니까 되게 빈둥거려 보인다. 오. 너무 좋다. 눈이 좀 더 커지면서 귀여움이 좀 더 생긴 것 같아. 조금 저의 성격을 담고 싶어서 결정을 잘 못하는 친구로 좀 설정을 해볼까 해요. 투기는 지금 이 막대 사탕을 무슨 맛으로 고를지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겠냐? 막대 사탕을 맛별로 싹 다 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손에
집 피는 거 하나를 거? 그냥 이렇게 자. 아~ 캐릭터 선생님 완벽하네요. 이렇게 된 친구입니다. 네, 저의 평생 친구 투기였습니다. 아, 귀여워. 저의 평생 친구 청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똑똑한 저의 친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항상 고민을 할 때 고민을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900살이라고 제가 설정을 했고요. 네. 100살 가지고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900살. 멋있다. 이모티콘을 보시면요, 제가 저와 조금 빗대어서 좀 그려봤어요. 저의 초기 스케치 포스터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귀여워요. 약간 하늘색이 확실히 좀 더 쿨하고 아메리카노를 들 것 같아요. 맞아. 너무 귀엽다. 자, 저도 그러면 최종본을. 네. 빨리 보여주세요. 근데 오~ 난 뒷배경이 궁금해. 어떤 느낌이 될지. 오마이갓. 아~ 어머, 어떡해. 근데 생각보다 체력 너무 귀여워. 진짜로. 체력인데? 우와, 훨씬 더 체력이 같아졌어, 체력아. 옆에 커피. 체력아, 게다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거 아이스 중요한 거다. 아니 잠시만, 나 이렇게 막 카페 혼자 앉아서 이런 도시 어자. 도시 어자? 도시 너무 웃겨. 구미호니까 도시 여자. 정말 아, 아니 너무 예쁜데? 아 너무 마음에 들어. 꼬리 8개는 어디 갔어요? 아 꼬리가 평소에 이렇게 8개를 다니면 조금 너무 구미호 사람들 치고 이러니까 약간 좀 정리 수납을 하고 다니다가 배려심이 또 좀 매너가 좋네요. 매너 메이크스 청이. 매너 메이크스 청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다. 채령이랑 더 가까워, 훨씬 가까워졌다. 진짜. 네, 제가 제 아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제가 조금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끼인데 고양이가 되고 싶어서 고양이 탈을 썼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고양이인 줄 알았던 거지 나는. 그래서 토끼 탈을 쓴 캐릭터로 처음에 착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죠. 내가 좀 잘못 스케치하고 있는데? 해서 다시 토끼로 변했어요. 그래서 고양이 탈을 쓴 건데 이제 이 단계에서 뭉개가 탄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이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캐릭터는 미찌가 알다시피 사탕. 아니 한쪽 눈 속눈썹이 있는데 한쪽 눈 속눈썹 어디 갔어? 눈썹도 짝짝이에요. 다리도 조금 짝짝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거는 대칭일 거예요. 이렇게 조금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그림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과연?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엄청 귀여웠습니다. 이것도 난 진짜 배경 같이 궁금해. 왜 저래? 캐빗 같아, 캐빗. 보여줄게요. 호기심이 많아. 캐빗은 개구쟁이일 것 같아. 유나랑 똑같아, 유나. 떨어진다. 진짜 말도 안 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사실 저는 되게 눈도 막 이런 리아 언니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똘망똘망하고 명랑하고 약간 당찬 이런 캐릭터의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되게 순발력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귀엽죠. 유시하고 있는 느낌. 그래, 너 저거 너 물어보려 했어. 이거 대박. 뭉개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저기 그림자 봐봐. 여기 있어. 물음표 되어 있어. 물음표 되어 있네. 뭉개의 실제 모습은 안 보여주면서 뭉개의 그림자 보고 있긴 있다. 너무 귀엽다. 정말.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토끼 느낌을 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흰색이랑 분홍색을 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핑크색인 고양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네. 그래서 또 특색이라고 그쵸. 얘기를 해보려고요. 나도 민트색이거든요. 그래, 우리 좀 있잖니. 개성 있게 가야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 캐빗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림자가 너무 좋다.
이거를 보니까요, 저희가 캐릭터를 처음 그릴 때가 진짜 생각나는데요. 아, 또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중간 모습이 보여가지고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최종으로 나온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와서 그 원했던 성격이나 매력 포인트가 너무너무 잘 표현된 것 같은데, 1교시 수업 때는 이렇게 최종본을 봤는데 너무너무 기대했던 1교시 수업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만족의 박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다. 감사합니다. 저 이 아이들도 저희처럼 뭔가 그 서로 관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치. 그 관계성은 과연 어떨지 2교시 수업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2교시는 평생 친구의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시간! 빠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이런 거를 한번 상황극으로 연출을 해볼 거예요. 보면 화이트보드에 보면은 장소 키워드, 행동 키워드, 상황에 대한 반응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캐릭터들의 첫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좋아요. 네, 그럼 먼저 해시랑 해시랑 툭 해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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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한 글자씩 뭔가 잘 어울려. 해툭이 또 룸메이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연 실제로 해툭의 첫 만남 어땠지? 우리 한번 키워드를 골라줄래요? 그리고 상황극도 연출을 해줄 거예요. 똑같진 아니지만 너네 실제 만남을 빗대어서 투기가 뭘 먼저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던가. 언니가 열정적으로 막 그네를 타다가 왕 뛰어내린 거야. 그래서 나를 받아 박은 거야. 부딪혀서 투기. 야, 채미가 방금 한 얘기 들었어? 뭐? 현시 막 열정적으로 타다 넘어져. 투기 딱 받아주면서 그 정도면 거의 로맨스로 가야 되는데. 다치잖아. 우정보단 사랑인데. 칠칠 맞추고. 껍질이 또 까져버렸잖아. 이런 껍질 까지면 내 몸이 아파. 껍질이 또 까져버렸잖아. 약간 고구마라서 이렇게 휙 날라서 쿵 부딪히는 약간 그런 것도 상상을 해보고. 아니면 투기를 쳤는데 무한 미안하고 무한해서. 저거 귀여운데? 언니! 투기를 툭 쳤어! 투기를 툭 쳤어! 투기가 뭐야 하면서 들어봤는데 헷! 자, 나 밖에서 뭐 하고 있어? 그래, 뭐야? 헷! 아, 이런 느낌? 이래서 친구가 된 거구나. 그러니까 헷 했는데 언니가 그 헷에 빠져든 거지. 은근. 유진아, 마지막에 석수를 한번 해줘. 이렇게 툭. 와, 너무 귀엽다. 그러면은 상황에 대한 반응 키워드를 놀이터. 쿨하게. 응. 오케이, 좋다. 그렇게 연결시켜보고. 부딪혀서 닫혀서 헷 웃었는데 웃는 쿨하게. 게 웃는 게 아니야. 쿨하게 너가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아니면은 오케이. 나 조금 내적 분노가 폭발을 했어. 아, 잠깐. 어? 근데 아, 쿨하게 쳐가지고 내 막대사탕이 떨어지고. 어머. 아이고, 화나. 툭 떨어졌어. 그래서, 나 그래서 내적 분노가 폭발했어. 그랬더니 쭈글쭈글하게 해. 그래서 쿨하게 넘어가죠. 아, 좋아. 고민을 하다가 특이가 그냥 다 사버렸다 했잖아. 깨트려서 맨 처음에 너가 좋아한 거여서 뭐야 하고 화가 나서 봤는데 얘가 해탄 거야. 너가 그냥 용서해주면서 괜찮다. 다른 사탕 더 있다고. 다른 사탕 더 있어. 괜찮아. 딴 거 먹으면 되지 하고. 너도 먹어. 그리고 하나도 줘. 같이 먹어. 괜찮네. 우리의 우정은 이렇게. 귀엽다. 완벽하다. 좋다. 자, 그러면 다음. 네. 자, 이제 멤버들의 첫 만남에 빗대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은 청이와 캐빗 한번 해볼게요. 저와 유나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 이거. 아니, 언니 어떻게 보면 우리 둘이 조금 상반된 캐릭터. 맞아. 뭔지 알지? 맞아. 나는 막 빵! 이러면 언니는 약간 내가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니, 처음이잖아. 잠깐만요,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그래, 해보자. 자, 우리 어디서 처음 만났다. 단골 빵집. 버스 정류장. 벌써 나. 아, 내가 생각났어, 언니. 나는 빵
빵 이렇게 진열대에서 아, 뭐 먹지? 또 문기랑 야 문기야 네 뭐 먹을 거냐? 아, 난 이거 먹고 싶은데 야 그러면 내가 너 것까지 사줄게 그래서 문기 거랑 두 개를 이렇게 딱 들었어 근데 언니가 아 저는 핫으로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려요 아니면 보리차같이 연한 아메리카노 아니면 청이가 고민을 해결해 그 해주는 거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하게 유나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 저게 더 맛있대 이러고 가는 거지 약간 좋다 그러면 이제 KBS는 그걸 듣고 오 약간 그렇구나 약간 그러면 이런. 우리는 카페 그래 카페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 본 거지 처음 봤어 여기 첫 만남이니까 근데 나는 널 자주 본 설정이라면? 어 아, 그래 항상 보지만 자주 항상 막 갈팡질팡이었어 어 항상 막 시끄럽게 어, 막 아 이거 먹고 저 세련이는 그 카페에 항상 아, 나 그렇게 무례한 캐릭터 아니라 진짜 나를 자꾸 자 해보자 나는 문계야 나는 초코빵 너는 치즈빵 구름빵 초코빵이랑 치즈빵 주세요 구름빵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보리차처럼 연하게 주세요 어, 그럼 내가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저런 걸 먹다니 저도 치즈빵이랑 초코빵이랑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야? 저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어요. 아이스는 얼음. 아 맞네요. 그러면 이제 아, 저는 초코빵이랑 치즈빵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리고 야 문기야. 그래서 문기를 네가 받아. 그리고 나는 귀여워서 귀여워. 이렇게 피식 한번 웃고 어, 친해지는 거지. 거죠 어. 이제. 문기가 이렇게 다 안고. 그렇지. 됐어. 완벽해. 아유. 야. 좋은데? 오 좋았어 첫 만남이야 다음은 캐빗과 랴 캐빗과 아, 랴요? 네 캐빗 아, 바쁘네 역시 소셜라이즈를 잘하는 친구야 네, 활발해 역시 좀 활발해서 자 우린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쇼핑몰 쇼핑몰 어 쇼핑몰 우리 약간 아니면 옷을... 만화책방 만화책보다 그냥 그 뭐냐 막 공원 같은데 잔디에 그냥 누워있거나 그래서 얘가 모르고 밟은 거야 어머 진짜 랴는 아프다고 야 그게 있어 쇼핑몰에서 둘이 똑같은 리본을 본 거지 괜찮다 귀엽다 둘이 어 둘 다 리본을 찼으니까 똑같은 리본을 보고 아니면은 약간 랴가 쇼핑몰 어디선가 마주친 그러면은 꼭 이걸 싸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면 쇼핑몰에서 아니면 상황극으로 하면서 한번 네 그럴게요 계산대에서요 쇼핑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리본을 저는 와서 쇼핑을 이미 한 시간 동안 여기 매장에만 있었어 어. 막 고민 하다가 이제 계산대에서 하는데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래 걸린 거죠 우선은 어? 아니면은 캐비드에게 귀여운 리본을 너가 하나 더 사주는 거지 그래서 그래. 이거는 너 거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둘 다 갚자 그래 쉽게 되는 거지 나만 가지면 조금 그 이미지가 약간 둘 다 잘 친해진 성격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너가 날 도와줘서 다시 계산 네 도와줬어요? 네, 고객님 똑같이 도와줬어요. 가격은 1896원입니다. 아, 네. 1809.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1896원은 1원이 1896개 있으면 돼요. 그 언제 세지? 그 천. 야, 문기야, 도와줘! 1896원. 아, 역시 에나에.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쓰세요. 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니까 아,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 잠시만. 대사. 아니 잠시만. 1896이 뜬 했어. 근데 원 플러스. 고객님 원 플러스 원입니다. 아니 이런 두 개나 있잖아. 그럼 감사하니까 너 하나 나 하나. 좋아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둘 다 한 거야. 네, 이거다. 분명 감자 리본이니까. 네, 저희가 방금 첫 번째로 저희의 첫 만남의 상황극에 대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봤는데 재밌었어. 네,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친구는 항상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옆에 있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울할 때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상황극을 이번엔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행동 방식이 그치 다 다른 명이 거지. 다 어떻게 다를지 그치 네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해볼까? 언니부터? 좋습니다. 언니가 그럼...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상대를 언니가 정해 정해 다들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 선택받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 둘셋 정해봐 뭔가 되게 청이가 새침한 척 하니까 청이를 청이 기분을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이야 새침한 척이라고 했어 지금. 넌 날 우습게 만들어. 내가 우울해할게. 어떻게 할지 한번 해봐. 실주처럼 시작. 청아 왜 그래? 왜 이렇게 한숨이 땅이 꺼지게 쉬고 있어? 다 꺼지겠어 이러다가. 청이야 근데 너가 울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울어도 돼. 참지 말고 넌 울어도 예뻐. 내가 옆에 있어줄게. 예쁜 건 알아가지고. 네 이렇게 햇은 예쁜 말로 친구의 마음을 위로를 잘해준답니다. 와. 그러면 저는 캐비 탈게요. 아 내가 나 진짜 안 풀려. 야, 진짜. 옆자리를 빌려주겠어. 캐비 나와봐. 나 아, 세상 오케이. 고집 있어. 자, 안 풀려. 연기 시작. 시작. 왜 그래? 내 방. 왜 울어? 내 방을. 울지마. 내 방을. 땅에 빵? 떨어뜨렸어. 빵을 바닥에? 어, 그거 이제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남은 빵이었어? 어. 그러면 내가 빵 만들어줄게.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줘. 대장정이다. 내일 아침엔 빵이 안 먹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하니? 이거 어때? 어, 내일까지 못 기다리니 너가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면 내가 빵을 굽는 동안 노래를 불러줄게. 어, 불러봐. 너와 놀아줄게 내가. 네. 울지마 바보야. 난 정말 정말 괜찮아. 넌 정말 괜찮아.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정한 노래로 힐링을 해주는 울지마 바보야.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노래 때문에 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웃겨서 풀린 것 같아. 자, 투기는 친구의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한번 가볼까요? 상황극 레디. 아니, 나 친구 안정했지? 누구? 어, 안정했어. 한번 랴를 어머. 풀어보겠습니다. 랴 어떻게 조금 속상해. 우울할 거야? 빵을 24시간 동안 만들었는데 유나가 맛없다고 한 봐봐. 아, 자꾸 나 이상해. 캐릭터 이상해져요. 캐릭터 분명. 아, 놀러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놀이동산에 가는 날이어서 놀이동산 버스 있잖아요. 셔틀버스. 근데 버스를 기다렸는데 버스가 제가 너무 느려서 버스가 가버렸어요. 아, 일어났다니까. 제가 울고 있어요. 아,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아저씨가 지나가고 친구들이 그래서 나는 친구들 모여서 노는데 못 간 거지. 자, 울고 있을 거야? 네. 공원에서 울고 있을게요. 공원이에요? 네. 자, 시작. 야, 왜 울어? 야. 야. 내가 놀이공원에 가는 버스를 놓쳤어. 그럼 택시 타면 되잖아. 돈이 부족해. 가자. 100원. 어? 가자. 나한테는 블랙카드가 있을걸. 어, 이렇게. 얍. 너무 멋있다. 있는 거지. 택시 타도 짱인데?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투기가 엄청나게 이성적이고 막 이런 편은 아니지만 이런 거에선 조금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주는 친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청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그런 건 약간 청이랑 비슷한 원래 거죠. 우리 성격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좀 현실적인 스타일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눈물이 많은 캐릭터가 누구죠? 아마 혜지가 남았을 거예요. 혜지요? 해시 근데 저를 한번 달래줬으니까 저도 한번 달래줄게요. 좋습니다. 자 해볼게요. 언니도 울고 있어봐. 레디. 하고 있는 거지. 액션. 울기 직전인 거지. 무슨 일 있어 보인다. 아니야 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아 괜찮아? 그러면 가볼게. 아 진짜 미쳤어 이거. 울지 말라고. 울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어머, 어머. 해결부터 해보자. 나한테 얘기해봐. 그... 어. 울지 말고 얘기해. 야가 만든 빵을 어.
유나가 아니 케빗이 뭐죠? 안 먹겠다고 냅뒀는데 난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나가 버렸어. 어? 말을 했어 안 했어? 너가 만들어줄 거야. 그럴 순 없지만 내가 또 만들어줄게. 하루만 기다려주지. 일단 울지 말고 울어서 해결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래 울지 말고 내일 맛있는 빵집을 가보자. 좋아. 나는 국물 닦아주고 좀 현실적이게 아 약간 울음뚝 이런 울음을 뚝 하고 정말 해결책을 지금 울어서 상황이 뭐가 변할 수 있는데? 우선은 그만 울고 찾아줄게. 멋있네. 해결책을 멋있네. 찾아줄게. 우리 케빗이도 가볼까? 나 이제 옆에 앉아있으니까 나? 좀 울어봐봐. 투기도 안 했어. 아 투기? 나 안 했었어. 투기 울어줘. 투기가 우는구나. 투기의 우는 모습 궁금하다. 레디! 혼자 공수형 될 것 같아. 액션! 블랙카드 잃어버려서 울어. 아 오히려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이렇게 웃네. 뭔지냐? 혼자 공수형. 아이쿠! 내 잘못 아닌데. 뭔가 다가가기 어려워한다 우선 처음에 보니까. 내가 탐구해볼게. 귀여워. 깜짝아. 아이고. 슬펐죠? 왜? 문화재 불태신 아니지? 거의 왜 슬프지? 왜 울음이 나요? 왜 울지요? 내가 분명히 10시에 만나자고 리아한테 그랬는데 지금 12시인데 밤 10시 왔어. 아직도 오지를 않아. 아이고 어떡해. 전화도 15번이나 했는데 아이고 자꾸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린 동지야. 나도 그런 적이 있거든. 2시간이 지났어. 난 5시간도 해봤어. 이렇게 아 요렇게 미친 줄 알았어요. 밤 10시 저는 약간 좀 애교로 약간 풀려주려고 하다가 애교로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상태야. 그럼 이제 같이 울어주는 약간 공감해주는 느낌의 캐빗이었어요. 너무 좋다. 좋다. 진짜 다다르다 다성명 다. 아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뭔가 확실해진 것 같아 각자의 캐릭터가. 근데 진짜로 하면서 진짜 느낀 게 자기 성격 같아 그냥. 진짜 거의 상황만 만들어냈지. 그리고 채령이랑 약간 류진이랑 비슷한 그 특징들 막 그런 것도 실제로도 약간 그러고 캐릭터의 관계성을 이제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너무. 그러게요. 그러면 앞으로의 다섯 친구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럴게요. 네. 네, 상규 씨는 믿지와 저희가 우정 아이템을 만들어 볼 시간인데요. 이제 저희 있지가 직접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예뻐. 너무 좋아.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부터 우선 꾸며보려고 하는데 네. 저희 앞에 이렇게 저희 캐릭터 스티커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예뻐.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꾸미고 원하는 재료는 또 저렇게 오른쪽 가셔가지고 가지고 와서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와, 너무 간단한 맛있게 예쁘지? 예쁘게 만들어야지. 저는 이제 믿지들이 본인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Love Yourself라는 문구를 담아줘야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투기가 제일 귀여워요. 어? 아 이렇게 대결을 제가 봤을 땐 청이가 좀 예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는요 사실 조금 대중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많은 분들께 공감을 사고 많은 분들께 에너지가 되어드리려면 뭔가 대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얘기 하나 해도 돼? 네. 초등학생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 유나 캐릭터. 요즘 그 초등학교 친구들 마음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초등학교 친구들 마음을 잡았다.
그럼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거. 진짜로요? 그럼요. 네. 근데 되게 멋있는 걸 좋아, 리진 언니를 문제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 역시. 죄송한데 전 좀 성공을 해볼게요. 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 거입니다. 깔끔하네. 스티커 네. 크니까 되게 깔끔하네. 저는 뭔가 딱 이렇게 폰에 들고서 이렇게 제가 미러 셀피를 많이 찍잖아요. 거울 셀카. 미러 셀. 저 핸드폰 긴 느낌보다 약간 좀 네. 뭉툭한 거 좋아하거든요. 레아도 약간 뭉툭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뭉툭한 아이로 스티커를 골랐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허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붙이는 아이디어 저랑 비슷했고요. 네, 저는 작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킹 테이프로 해시 이름을 이렇게 귀엽게 썼고요. 그리고 가운데 또 있지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와 해시 콜라보. 네, 저는 지금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뭔가 다른 색감을 연출하고 싶어서 하나 좀 분홍분홍하게, 하나 또 청이에 트레이드 하늘색으로 좀 꾸며보고 있어요. 와, 예뻐요. 예쁘다. 저는 뭐든지 정답을 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캐빗인데요. 뭔가 본인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좋아, 말이 좋아서 Love Yourself를 하고 위에 반짝 웃고 있는 캐빗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얘는 아직 진행 중인데요. 너무 귀엽죠? 근데 되게 사이즈가 뭉개에 눈, 코, 입이랑 팔도 넣어줬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 뭉개 위에 타고 있는 이제 캐빗이 막대 사탕 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캐빗 이렇게 이름을 적을까 생각 중입니다. 귀엽네요. 투기는 되어갔나요? 네, 투기는 우선 하나가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귀여워. 아, 어머, 불쌍하라. 뭐지? 이렇게 아,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마스킹 테이프로 한 거구나. 네, 조금 젖히고 굉장히 많은 스티커를 사용해봤고요. 언니 친구 좀 화려하다. 이때 약간 이렇게 막 겹쳐져서 아예 투명한 부분이 없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우선 이만큼 붙이고 이렇게 주변 테두리를 마스킹 테이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리아 씨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예뻐요. 저는 왜냐면 이게 투명 케이스잖아요. 보긴 봤죠? 아, 처음에 봤어요, 저. 투명 케이스인데 마스킹 테이프를 해서 약간 그 애초에 그 컬러 케이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끝났기 때문에 저도 다른 아이템을 뭐 같이 골라가지고 그러면 저는 먼저 선두를 해야 되니까 전 텀블러 하겠습니다. 전 커피를 담아 마셔야 되는데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트렌디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플라스틱 통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전 얘를 오자마자 찜해놨어요. 사실 아, 머그컵도 하고 싶었는데 유나 여기가 눈, 코, 입 그린 뭉개 아니야? 맞아. 그냥 뭉개 아니야? 저요. 너가 해. 아싸. 아싸. 자, 이 아이까지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귀여워. 짠. 얘는 딸 아까 고민하던 다른 친구로 했어. 짠. 딸기랑도 잘 어울린다. 얘는 딸기고 얘는 허니. 둘 다 하고 싶었기 때문에. Hey honey. 맛있어. 찢어졌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좀 빽빽하게 꾸며봤어요. 어머. 완전 예쁘다. 나 손을 찢었네. 와, 진짜 예뻐. 어머! 예뻐. 귀요미. 오, 리진! 오늘 리진이 되게 잘 만든다. 말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열심히 했네. 용서해줄게. SS 신상. 툭 파우치. 툭 떨궈도 깨지지 않아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봐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미치겠다. 이거 이 친구한테 입혀 이렇게. 어때요? 제가 또 한, 여러분의 또 친구예요. 또 한 명이 사람을 만들어서 왔어요. 귀엽죠? 여러분. 네? 다들 예쁘게 잘 만들었나요? 만들고 네?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한 명씩 자랑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끝에서 레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쪽부터 시작. 여기 반대쪽도 아, 가운데부터. 그러면은 가운데부터 색다르게 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 머그잔, 노란색 머그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고구마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다 이제 따뜻한 고구마 라떼나 율무차 핫초코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어머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꽃 꽃을 하나 이렇게 류진이가 좋아하는 꽃을 이렇게 넣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손거울이에요, 손거울.
이제 또 시간이 또 남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치를 하고 그리고 해시를 또 그리고 주변에 하트를 마구마구 해줬고요. 귀엽지 않나요? 너무 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사랑스럽죠? 근데 이거는 진짜로 보고서 우와 되게 파는 것처럼 꾸몄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대망의! 대망의! 친구들! 오 귀여워요. 네 있지 있지 뒤에 심플하게 했고요. 저희 캐릭터를 저희 멤버들 스티커를 빌려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자 박수. 잘했다 잘했다. 와 너무 잘했어요. 자 다음 자랑 제가 타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처음으로 이렇게 파우치를 아, 파우치 너무 예쁜 거 같아. 파우치 꾸며보려고 이렇게 딱 하나를 붙였는데 아. 나는 여백을 채우고서 얘가 딱 이렇게 들어갔으면 했었는데 맞죠? 먼저 아, 그죠? 생각을 미쳐버렸어. 미쳐 생각을 못하고 딱 붙이고서 어? 어떡해? 맞아, 맞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라색 파우치가 하나가 더 남았길래 이거 너무 진짜 파는 거 같아. 여백을 우선 꽉 채운 다음에 얘를 딱 붙여줬죠. 그래서 귀여워.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거 컵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TK. 오, 와! 괜찮다. 진짜 귀여워요. 되게 모던한 스타일이 언니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모던. 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와, 잘했다. 파우치. 파우치 취해서 여기가. 다음은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청이 하면 카페도 되게 많이 다니고 네, 해서 네, 네. 뭔가 카페에 필요한 그런 텀블러나 컵홀더 약간 고무 컵홀더 같은 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환경을 또 생각하는 그런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보틀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귀여워. 귀엽다. 잘 꾸몄다 근데. 우와 귀여워요 보틀. 네. 근데 이거 진짜 파는 것 같아. 다들 잘했네. 청이 되게 하늘색 잘 어울린다. 그치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할까요? 네. 저는 꽤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우선은 제가 방금 막 완성한 따끈따끈한 노트북 뭐야? 케이스예요. 와. 봐봐. 귀여워. 귀여워. 진짜 잘했다. 뒤에 싸이. 그리고 또 밑지들은 이런 뭔가 어디에나 있을 법한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것에 의미를 두잖아요. 네. 특별한 제 싸이. 언니 이거나 이거 밑지 주는 거예요? 네. 밑지를 아니면 밑지를 준다기보다 뭔가 밑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 사인을 넣어봤고요. 이렇게 깨알, 뭉게 그리고 저는 손걸도 만들었어요. 바빴네요 오늘 유나. 바빴네. 짜잔. 야 근데 저거 진짜 창의적이야. 그리고 뒤에는 짜잔. 야 진짜 얼굴 있어요. 이렇게. 야 유나야 괜찮다. 이렇게 보다가 뒤돌면 또 내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 잘했죠? 저는 우선은 유나가 추천해준 크림색 마스킹 테이프로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크림색이랑. 이렇게 해보았고요. 약간 피크닉 감성?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 아이들과 또 여기에는 그 햇! 눈 그려주고 싶다. 이따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런 노랗고 따뜻한 느낌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잘했어요. 다들 잘했네. 네, 정말 믿지와 나눠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오늘 수업 되게 3교시 동안 우리 되게 여러 개를 했잖아, 오늘. 그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다들? 저는? 네, 저도 3교시요. 저도 3교시요. 저는 1교시 오늘 저희 최종 캐릭터를 아, 맞아. 1교시 때 만나봤잖아요. 그 감동과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네. 저는 2교시 재밌었어요. 왜냐면 뭔가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스토리를 구상해주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정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디벨롭 되는 그 느낌이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다.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너무 알차고 재밌었고요. 우리 다음 수업에 만나요. 지금까지 이치였습니다.
저희 또 최종 그 랴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아마 제일 그래도 의미 있는 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핸드폰 케이스를 제가 원래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랴가 이렇게 붙여진 저만의 폰 케이스를 만들어가서 너무 좋습니다. 최종으로 나온 랴의 형태와 약간 표정이랑 또 그림체를 보니까 이렇게 민트인데도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잘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맨 처음에 아이디어로 첫 방문 전에 생각했던 그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런 재밌는 인포메이션이나 그 하루를 시작할 때 다이어리를 보고선 조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조금 평생 친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만들고 싶어요. 야야, 너는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그런 내가 되고 싶었던 그런 나의 장점들만 약간 모아서 만든 친구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께 또 미찌에게 또 그 나에게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주길 바래. 우선은 이제 완성된 포스터를 봤을 때 정말 다섯 캐릭터 다 너무너무 귀엽고 좋았고 그러고서 이제 점점 스토리도 만들어가면서 더 애착이 생겼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굿즈 같은 물건들 이렇게 꾸며보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 이어폰들이 요즘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 케이스로 뭔가 이렇게 투기가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저도 막 직접 제 돈으로 막 사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주고 제가 쓰고 싶을 것 같아서 네. 케이스. 우선 우리한테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다가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찌에게도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웃을 만한 그런 귀여운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힘주고 웃음 주자. 오늘 일단 저희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던 캐릭터 최종 디벨롭한 버전을 봤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귀엽게 나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스러웠고요. 또 멤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세계관 그런 것들을 정하면서 하는 상황극들도 너무 재밌었고 미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제품들도 직접 디자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을 참여를 해서 그런지 제가 평소 생활하면서 청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약간 청이한테 이런 설정을 주면 더 귀엽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상 이렇게 완성된 청이를 보니까 막 너무 진짜 정이 가요. 평친! 평생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은 친구예요. 플라스틱 빨대랑 그 고무 컵홀더랑 약간 충전기 같은 것도 뭔가 청이 스타일로 되게 깔끔하게 들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서 그런 파우치 같은 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 애정을 듬뿍 담아서 친구들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정말 더 깊고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만의 또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과정부터 해서 저희의 이제 MD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또 멤버들하고 또 좋은 추억도 만든 것 같고 저희 캐릭터들한테도 뭔가 되게 좋은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무너무 귀여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처음 보자마자 너무 반했었고 진짜 많이 애정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미찌한테 제일 먼저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캐릭터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미찌가 또 저희랑 또 닮은 캐릭터 그리고 또는 미찌의 평생 친구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런 친구를 이렇게 딱 공개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평생 친구를 찾을 수 있게 그런 선물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건 사실 핫팩을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딱 고구마도 어떻게 보면 겨울 음식이고 뭔가 되게 겨울에 추우니까 제가 또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햇이 얼굴을 한 이제 전자 핫팩 그걸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햇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일단 햇이 이렇게 우리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평생 친구로서 함께 해나갈 텐데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많은 분들께 많은 사랑받고 예쁜 소리 많이 듣고
평생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혜시. 첫 번째 수업이랑은 더 뭔가 업그레이드 된 수업이란 느낌을 처음에 받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더라고요. 공들인 만큼 너무너무 뿌듯하고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탄생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우선 진짜 볼 때마다 막 심장이 아파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 정말 세상 무해한 캐릭터를 볼 때마다 막 심장이 아픕니다. 너무 귀여워서. 캐빗과 저는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창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future, 미래. 왜냐면 사실 우정도 우정이지만 캐빗과 함께 만들어갈 그런 미래들이 너무 기대가 돼서 미래. 우선은 사실 이 캐빗이라는 캐릭터가 정말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상품으로 나오게 된다면 정말 제 돈으로 다 사모아서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너무너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든 상관없이 손거울도 좋고 어떠한 이런 카페를 이용할 때 이런 보틀이라든지 아니면 머그컵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 선물하기 딱일 것 같습니다. 안녕 캐빗, 생일 축하해. 그리고 우리 투기, 냐, 해, 청이, 캐빗 이렇게 다섯 명이 오늘 탄생되었는데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앞으로 좋은 추억 그리고 믿지라는 존재를 또 소개시켜주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함께 잘 만들어 나가보자. 파이팅! 사랑해, 캐빗.